고객 만족 마케팅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아무리 고객 만족도를 높여도 재구매 고객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고객 만족 경영을 넘어서 고객 감동, 고객 졸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고객 만족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백화점, 식당, 은행, 식당 등에서의 서비스는 점점 진화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재구매, 충성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에서 잊혀진다는 것은 구매로 이어지지 못함을 말합니다. 당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맛있게 먹었던 식당,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 식당을 기억합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주일 전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지간히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는 한 기억하기 어렵죠. 만족했다고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식당에 가면 만족을 하게 될 것이고 점점 잊게 됩니다. 잊혀진 식당을 또 찾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높여도 재구매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뒤 그 식당에서 엽서를 보내온다면 어떨까요? 엽서에는 식당의 멋진 전경 사진이 있고 누구누구 고객님, 지난번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꼭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봉한 엽서를 지참하시면 근사한 와인 한 잔을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인사말과 함께 말이죠. 기억하게 되겠죠. 고객이 아직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기억하고 있을 때, 고객 만족도가 높을 때 연락을 하게 되면 기억하게 됩니다. 기억하면 재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겠죠. 지속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번이고 강조하지만 엽서, 뉴스레터, 커뮤니티 활동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역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매일 그 글을 읽기 위해 방문해주는 고객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기존의 고객과 관계성을 깊게 만들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는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재구매, 충성구매로 이어지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비즈너 성공 실천회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지금까지 마케팅 읽어주는 여자 조기선이었습니다.